이렇게 하자 이번 앨범은. 저희가 매번 네. 컴백 때마다 이렇게 색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컴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컨셉 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이번에도 굴럭이라는 노래를 받고 이 노래에 가장 어울리는 저희들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느낌의 컨셉이 뭐가 있을까 네.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해양구조대가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. 저희도 너무 좋은 컨셉인 것 같다고 해서 이 컨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혹시 그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툼을 했던 컨셉이 있습니까? 해양구조대 컨셉이 결정이 됐지만 아, 이 컨셉도 같이 한번 결승까지 올랐던 일단은 네. 이게 저희 굴럭 컨셉이 딱 해양구조대 이제 딱 메인 컨셉이긴 한데요 네. 뮤직비디오 컨셉은 이제 뭐냐 평일에는 열심히 해양구조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상큼발랄한 모습,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는 네. 그런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담고 싶어가지고요 옷 착장이 두 개예요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바지 입고 이렇게 그 자켓을 입고 이렇게 군무신도 있지만 네. 치마에다가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아, 네. 네 그냥 저희가 이제 활동 아무래도 조금 그전 했었으니까 치마도 안 입어본 디자인 거의 없더라고요. 긴 것도 입어보고 짧은 것도 입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술 같은 걸 달아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터는 동작 같은 걸 할 때 더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음악 프로에서 네. 이런 네. 컨셉 의상들을 같이 무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? 네. 두 가지 컨셉으로 네. 저희가 첫 주에는 이제 해양구조대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고 네. 그리고 중간중간 또 다른 모습도 예,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네.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조금씩 따뜻한